제가 몰랐던 게 이건 것 같아요. 한 사람 뽑고 한 사람 질문하고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뽑는다고 하셨죠. 처음 뵀는데 네. 몇 살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아, 예.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아, 예. 장류 유서로 한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이게 저도 얘기를 해야 되네요. 아. 질문은 이거예요, 김 목사님. 네. 돈 때문에 늘 힘든데 어떻게 하면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없더라고요, 그런 방법. 없다. 누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고통스럽고 또 상처도 많은 어린 시절,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목회할 때도 좋았던 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좀 뭐 올포원 솔직히 아무나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포지션에 왔다고 해야 되나? 이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그 가난, 돈이 없어서 울었던 날들 어떻게 다 극복하고 이기셨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답을 했어요. 돈이 좀 생기니까 극복이 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사계절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돈이 없고 허덕이고 고통스러운 날들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들에게 고통스러운 가난을 넘어 인생 가운데서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 삶을 즐거워할 수 있는 날들도 허락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설교의 어떤 칼라나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50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최고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에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별명 잘 지어드렸죠. 해뜰날, 인생의 해뜰날이 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네. 자, 임채영 목사님 답변 안 하시는 줄 알았지만 올포원답게 정 반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저는 돈 때문에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돈이 없어요. 이게 뭐가 있어야 게 힘들고 이렇게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별로 힘든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도 서열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힘든 이유, 돈 때문에 힘이 든다면 이미 서열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거든요. 돈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해결해 보려면 서열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돈을 항상 내 밑에 두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어떤 생각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올포원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네, 자 마지막 팀이죠? 네, 다음 이재일 목사님이 뽑으셨네요. 네,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네. 제가 올포원 두 번째 촬영을 할 때에 임종수 목사님하고 같이 촬영을 했는데 짜를 잘 만나셨네요. 네, 돌발 질문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미리 짜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오픈을 해서 돌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임종수 목사님께 먼저 돌발 질문이 갔는데 아니 갑자기 어르신께서 몰라 너가 먼저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이 프레시맨들은 아 이렇게 좀 앞에서 먼저 해주시면 이렇게 생각할 틈이 있잖아요. 근데 몰라 너가 먼저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은 몰라가 안 통합니다. 네, 목사님. 예, 오늘 복수할 기회를 네. 잡으셨습니다. 네. 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질문입니다. 네. 목사님. 네. 저는 이 목사님이 제가 그 올포원에서 만난 목사님 가운데요 가장 멋있어요. 외모만 멋있는 게 아니라 이 음성이 또 대단히 멋있어요. 멘트가. 그래서 사실은 먼저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이 순서가 올 때까지 내가 읽었어야지 좀 쉬운 것을. 기도 응답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울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 아니요 하는 것도 응답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멋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가장 선한 대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욕구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글쎄요, 너무나 FM적인 대답을 해서 심심하신가요? 그러나 다른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가 굉장히 많아요. 또 기도하실 때 보면 거기 다는 얼마나 힘을 강하게 주는지 주시옵소서 그러시는데 그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재일 목사님도. 저도 해야 되죠. 네. 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다 헤아리고 또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면 여러분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좀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까 우리 임종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 일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그런 성품들을 찾아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기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